이른 아침부터 행복청 앞에 모인 블로그 기자들과 행복청 식구들. 오늘은 행복청 블로그 기자단 워크숍이 있는 날입니다. 이 도시를 세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해. 그래야 여러분 세대가 있고 여러분 아이들 세대가 있고. 이들과 함께 가는 세종시 여행 한번 따라가 볼까요? 첫 번째 장소는 물소리 정원과 행복폭포네요. 시원한 물소리만 들어도 폭포가 쏟아지는 모습만 봐도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네요. 두 번째 장소는 세종호수에 위치한 해양스포츠 체험장입니다. 이곳에서는 카약과 요트 등을 예약만 하면 무료로 체험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는데요. 블로그 기자들이 순서 한번 체험해 보았습니다. 세 번째 장소는 방축청과 음악분수입니다. 세종시의 원물로 자리 잡은 이 음악분수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? 이 음악분수는 조명과 함께 볼 수 있는 저녁에 훨씬 아름답다고 하네요. 저는 이거 자전거 체험, 그 다음에 타연, 그 다음에 워크숍 스케치. 신나게 먹고 즐겼으니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? 제일 좋아하는 거 생각하자면 블로그 기자단으로서 역량과 실력을 키울 만한 엄청난 비법을 전수받은 블로그 기자단. 앞으로 더욱 재밌고 흥미로운 기사를 기대해 봅니다. 오늘 하루 정말 즐거웠고 오랜만에 본 기자들도 있고 그때 처음에 봤을 때 보지 못했던 기자들하고도 좀 많이 친해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.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글을 좀 더 잘 쓸 수 있는지 인터넷에 올라간 블로그라는 게 또 다른 얼굴이거든요, 블로거들의. 그 블로거들의 얼굴을 어떻게 하면 다시 꾸며줄 수 있는지 그걸 다시 배울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